여러분, 커스텀 101 시즌 2.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의류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스타일은 단순한 1도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로고, 라인, 일러스트 스타일의 디자인을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의 경우 대량 제작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나염으로 제작을 합니다. 나염으로 제작을 할 때는 1도 한 칼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일 심플하면서 간단하고 단가도 적어서 많이 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인, 일러스트나 로고와 같이 단순한 선을 이용한 디자인들은 티셔츠 컬러를 살리고 또 심플하면서도 완성도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내가 가고 싶거나 가보았던 여행지 풍경을 라인 일러스트로 그려서 디자인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료 등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도 좋죠. 애완동물 좋아하신다면 우리 집 냉냥이를 라인 아트로 그려서 디자인하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랑 루이짱! 이뿐만 아니라 연인, 친구들과의 사진을 라인 일러스트로 그려서 좋은 추억의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하는 스타일은 인물 사진입니다. 힙합. 사진을 인쇄한 옷들은 거리에서나 브랜드 스토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진이 많이 눈에 띄시나요? 뜬금. 저는 주로 인물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인물 사진의 특징상 다른 디자인에 비해 시선이 가는 것이 명확하죠? 그리고 디자인도 다양하지만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컬러톤을 가지고 있죠. 흰색, 검정색 뿐만 아니라 관료랑 레드, 블루 색깔의 의류에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면에 큼지막하게 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원본 센 사진들보다 조그만 변화를 줘서 빈티지하게 편집을 해서 어울리는 거는 어떠세요? 채도를 좀 빼거나 노이즈 효과를 주면 브랜드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릿 브랜드 느낌을 원한다면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의 사진을 활용하거나 얼굴과 삼체 중심 사진이 좋습니다. 만들 때는 저작권도 조심하시고요. 빈티지 영화의 한장면 또는 포스터 같은 좋아하는 씬의 대사, 자막이나 영화 제목과 함께 만드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명화를 패러디하거나 콜라주 스타일로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꾹꾹. 나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필름 카메라로 찍는 내 친구의 얼굴, 뒷모습 등 힙한 느낌의 필카 이미지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하는 스타일은 기하학적인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스타일과 약간 다른 느낌이 나는 스타일인데요. 볼드한 컬러, 기호, 도형, 그리고 폰트들이 조화롭게 표현되면서 그래픽 느낌이 많이 나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스타일도 의류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소개한 스타일보다 조금 더 고급 스킬이 필요하지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접합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문양, 로고 등을 조금 변형시켜 패러디 느낌으로 만들거나 내 이니셜을 현관 느낌으로 얇은 선을 이용해서 패턴처럼 만드는 것도 예쁘면서 나만의 커스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스타일을 소개했는데요. 다 활용해서 하나 예쁜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제가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수많은 여행지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거기서 본 밤하늘도 예쁘지만 역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밤하늘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직접 찍은 밤하늘 사진과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나만의 커스텀 맨투맨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즌3에서는 디자인에 어울리는 인쇄 기법 알아보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